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입니다. 네. 비디오 촬영 현장인데 네. 살짝 소개해 주실래요? 네, 지금 여기가 해 소개. 아, 나도 하고 싶어. 여러분한테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이콘 뛰어들기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아이콘 뮤비 현장에 나와 있는 홍윤영 리프트입니다. 멤버들끼리 케미스트리를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진짜 질문을 맞아. 진짜 질문 맞아요? 맞잖아요. 네, 그렇게 하였던 거. 너만 그랬나 보지. 지난 형이 기운 적 하나. 한 번만 안 하죠. 얼굴도 되게 예쁘게 나온다. 아이콘홈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지금은 아이콘 뛰어들게 뮤직비디오 활약 현장입니다. 무섭진 않네요. 남자이기 때문에 상담자는 불길로 뛰어들 줄 아는 그런 남자 지란입니다. 어제 첫 자리 때 찬호군 엄청 열심히 모니터링 해주셨는데 네. 찬호군이 안 보이네요. 이 친구 가다가 방금 화이팅. 찬호는 지금 자고 있어. 아주 어제 퇴근을 같이 했는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마음으로 응원하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콘 뮤비 현장에 나와 있는 송민영 리포터입니다. 지난이 형 모셨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터뷰는 아이콘홈 뮤비 촬영 에피소드입니다. 알콕해야란 분위기로 멤버들끼리 케미스트리를 보여주세요. 이런 것도 바비가 또 데리고 있나요? 네. 진짜 질문을 맞아. 진짜 질문 맞아요? 저랑 안 물어봐줘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준혜와 이제 여행 친구, 술 친구잖아요. 네. 너무 뭐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준혜와 저밖에 없어요. 주량은 혹시? 저는 그래도 한 3병은 먹는 것 같아요. 와, 준혜는요? 형이 봤어요. 준혜도 한 3병. 오, 항상 네. 누가 먼저 취합니까? 요즘에는 뭐 준혜가 항상 취해서 제가 챙기죠. 오. 또 한 큐트 하거든요. 네. 네. 큐티보이예요. 네. 살짝 보여줄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오, 질문이 아주 크리에이티브하네요. 찬호사리 vs 성실랭 가이드! 하나, 둘, 셋! 찬호사리. 어, 왜요? 찬호사리! 와. 자, 이것으로, 네. 송 리프터의 인터뷰 끝내겠습니다. 아우, 진짜 멋있지 않나요? 저 이거 보고 진짜 잘인 줄 알았어요. 딱 여기만 딱 보고 사진 찍으면은 다리에 숨는 줄 알고. 굳이 다치면서라도 같이 잊고 싶은 가치 있는 사람 숨이 막히면 뛰어들게라는 가사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뛰어들게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뭔가 좀 역동적인 가사에 맞는 좀 세트나 좀 세팅이 잘 돼 있어서 너무 이쁘게 잘 해주셔서 저희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 윤영이를 리포터 해줄 사람이 아 저는 개인적으로 동영이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영이 형 질문은 윤영이 형 특별 부탁으로 제가 진행하도록 개별 질문 갑니다. 네. 쌍둥이 별명을 갖고 있는 찬호와 성격은 실제로 비슷한가요? 찬호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소개해 주세요. 공통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제가 봐도 좀 닮긴 했어요. 수는데 성격은 엄청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약간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저는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고 찬호는 늦게까지 자는 편이고. 둘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둘이 만약에 정말 형제였다면 한 명은 굉장히 루즈하고 한 명은 또 굉장히 약간 플랜맨. 맞아요, 확실한 성실함이죠. 찬호야, 네가 물어봐야지. 다음 주 찬호와 함께 숙소에서 사는데 둘이서 함께 있을 때 주로 무엇을 하나요? 찬호를 안 물어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안 나와요. 볼 일이 없어. 그리고 제가 좀 서운한 게 내가 있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밥 먹자고 부르면 아 안 먹어요. 맨날 이래요. 내가 몇 번 권유했는데. 왜냐면은 이 형은 막 내 끼를 시켜 먹는데 나는 살 빼니까 안 먹잖아. 그래서 안 먹는데. 아 그 이유를 말해주죠. 내가 숙소에 몇 시간을 있었는데 전화해가지고 나 어디냐?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애들 물어보는 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윤영이 형의 인터뷰였습니다. 안녕. 오랜만에 뮤비를
찍는 거라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딱 첫 씬부터 두 번째 씬까지는 그 딱 에너지가 그때까지 좋은데 이제 마지막 쯤 저희 한 12시간 뒤에 오시면 아마 카메라 옆에 와도 다 이러고 있는 거 알죠? 한 핸드폰 카메라 해봐. 카메라 잠시 잠시 여기 하세요. 네? 아 국밥 드시러 가십니다. 파이팅입니다. 아, 국밥 드시러 가십니다. 뛰어들게.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에이, 그렇게 할 텐데. 아, 나 열심히 해. 그래요? 어, 나 도망가던데. 나 진지하게. 진지하게. 나 한 번도 안 해. 난 맨날 진지하게 임했어. 그래요? 나도 그랬어. 도망가는 거지. 와. 저는 네, 먼저 찾아가. 네. 찬우편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하나 둘 셋 빡! 막내 라인 동혁 중에 찬우를 대표해서 마태형 진한이에게 유독 고마운 것이 있다고. 영상 편지. 네, 저희가 이제 한 명 좀 개성이 강한데 그거를 좀 중간에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형이 참 고맙다. 미운 거 하나. 미운 거. 미운 게 있을 리가 있나요? 하나만 굳이 꼽자면. 지금 어디 있죠? 없어요. 아, 어? 어, 형. 형 칭찬하고 있었는데. 까먹어버렸네. 형 진짜 세 개 하라 해서 세 개는 모자라다 하고 있었어요. 진한 형이 미운 점 하나 딱. 내가 만약 마티 형이었다면 누구한테 좀 더 칭찬을 해주고 좀 더 이뻐할 건가? 민영이 형이 이제 보이게 열심히 하니까 아. 민영이 형을 좀 더 칭찬해주지 않을까. 아, 마청으로서 이제 진한이한테 한마디. 마청으로서. 네? 마청으로서 진한이한테 한마디. 진한이는 모자란 게 없어. 깜짝이야. 어, 형 칭찬하고 있었어. 저 형 욕하고 있었잖아. 지금 멘트 다 들었어. 지금까지. 찬우, 윤영,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정신들이 아니야 지금. 관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스킵해주세요. 작업실을 함께 사용하는 바비에게 친구가 된다면? 어? 무슨 질문이에요?